자, 안녕하세요. 진호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궁금하게 많더라고요. 저의 강의에서. 그리고 제가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좀 오픈한 지는 꽤 됐는데, 이 카카오 스토리 채널 아직 제 채널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카카오 스토리를 오늘 어떻게 접하는지 가르쳐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 카카오 스토리를 접하면 좋은 이유가 일단은 저의 생얼을 볼 수 있습니다. 저의 생얼을 볼 수 있고, 두 번째는 저와 소통을 할 수 있어요. 제가 댓글을 다 읽어보거든요. 댓글을 읽어보고 같이 이제 즐기고요. 그리고 제 아프리카 방송 시간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카카오 스토리를 어떻게 접하는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. 자, 일단 카카오 스토리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. 일단 카카오 스토리라는 어플을 다운받고요. 그 다음 카카오 스토리를 오픈하면은 이런 모양의 그 카카오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. 이런 모양의 카카오 스토리가 나오면은 여기서 친구라는 걸 들어갑니다. 친구를 들어가면은 스토리, 이름, 아이디, 채널, 해시태그라는 검색이 나와요. 여기서 정말 간단하게 스토리 이름에 진호라고 검색합니다. 진짜 간단하죠? 진호. 진호를 검색하면요, 이렇게 스토리 채널 나오지만 아래 내리면은 유튜브 진호라는 게 있습니다. 305명이 소식을 받는 중. 자, 이제 저거를 들어가요. 들어가면 이제 제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거든요. 이제 보시면 제 방송 시간대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못 배틀을 추천해 주시는 걸 하고, 제 이렇게 얼굴도 나오고, 이제 제 이렇게 뭐, 이게 뭐 구글 간 거 나오고,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소식, 얼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카카오 스토리를 들어가시면서 뭐 이렇게 뭐 제 얼굴도 보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에 이제 소식 받기라는 거를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은 유튜브 진호님의 소식 받기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글을 쓰면 여러분 핸드폰에 찡 하고 울립니다.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. 자,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호의 카카오 스토리 정보기였고요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카카오 스토리. 자, 하여튼 이렇게 해서 카카오 스토리를 보여준 거 마치겠고요. 자,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그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도 클릭하면 쉽게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리고 이게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 별이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. 여러분들 알림. 자,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